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입니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특별하게 산타 모자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이 해외 매체를 통해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언급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유명 매거진 팀보그는 더 베스트 케이팝 모먼트 오브 2020 케이팝 최고의 순간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팀보그는 언론인과 작가들이 올해 케이팝을 다루면서 역사적인 첫 번째와 하이라이트 의상부터 새로운 음악 등에 이르기까지 2020년 가장 좋았던 순간들을 꼽았습니다. 이 중 정국이 헤어스타일로 인해 2020 케이팝 최고의 순간에 올랐습니다. 팀보그는 정국의 헤어스타일은 항상 주목을 받는다고 말하며 정국의 헤어스타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던 말을 대변했습니다. 이어 정국은 올해 헤어스타일의 여러가지 시도를 했다. 그가 헤어스타일 변화로 이상적인 외모에 도달하기까지 여럿을 열광케 하는 외모를 만들기도 했다며 펌 헤어, 올린 헤어, 묶은 헤어, 뒤로 넘긴 헤어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팀보그는 헤어스타일이 자기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정국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는지 헤어스타일을 통해 모두 표현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국은 쉽게 소화하기 힘든 장발 스타일을 과감히 시도하며 자유자재로 다양한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해 무대마다 색다른 연출을 자아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국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중 선보인 여성들이 주로 하는 긴 장발을 뒤로 묶은 번 헤어까지 무리 없이 소화해내며 세계 각국에서 트렌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영어권 최대 한류 뉴스 사이트 순피가 정국의 번 헤어를 언급하며 맨 번 스타일을 남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돌을 선정한 맨번으로 인기를 끈 케이팝 아이돌 7인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잘 소화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정국이 2020년 핫100 케이팝 아이돌 1위에 최종 우승하는 영예를 안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근 대규모 축제 케이팝 투표 웹사이트인 킹초이스가 개최한 2020년 핫100 케이팝 아이돌 랭킹 투표가 지난 20일부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의 팬들이 투표에 참가해 정국은 무려 1,459만의 득표수를 얻으며 당당히 1위를 차지해 독보적인 글로벌 아이돌의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올 케이팝은 킹초이스의 핫100 케이팝 아이돌 랭킹 2020 투표에 올해 유명 케이팝 아이돌 100명이 지명되었고 정국은 2위와의 순위 경쟁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1,459만 이상의 투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고 우승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황금 막내의 정국은 이번 우승을 통해 가장 인기 있는 케이팝 아이돌로 입지를 굳혔다고 게재했습니다. 앞서 정국은 지난 7월에도 킹초이스에서 진행된 2020 베스트 케이팝 막내 투표에서도 총 320만 이상의 투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킹초이스에서의 정국의 파워를 여실히 느끼게 해줬습니다. 와, 정말 전 세계에서 인기가 엄청나죠? 1,400만 이상의 투표. 자, 정말 대박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이 앞서 진행된 달려라 방탄 아미 비석을 깬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최종 범인으로 몰리자 진심이 담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수한 사투리를 쏟아내 웃음을 안겼습니다. 지난 22일 위버스와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공개된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 121회에서는 응답하라 방탄마을 2편이 방송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아미 비석을 깨뜨린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 조사가 이어졌는데요. 모든 조사를 마친 뒤에 모은 증거를 토대로 마을회관의 모든 멤버들이 모여 모든 범인을 색출해내면 주민들이 승리하고 주민의 수와 범인의 수가 같아지면 범인의 승리, 마피아 게임과 같은 룰을 적용해 범인을 추리해나가 맞습니다. 이에 박 대장과 미용호비 범인으로 몰려 탈락했지만 그 들은 주민이었으며 정국은 남은 RM과 B가 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에 RM은 정국에게 표정 관리 끝까지 안 해. 아, 너 진짜 많이 늘었다 연기라며 열변을 토하며 제이홉 슈가까지 가세 전 게임이 갑자기 범인 유력 후보로 올랐는데요. 이에 정국은 겁나 억울해 라고 끝까지 억울함을 드러내며 RM과 B가 범인임을 계속해서 열변하며 답답해했습니다. 이에 진까지 정국을 범인으로 몰아가며 정국은 답답해 미치겠네 라고 사투리까지 흘러나오는 격상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앞서 진은 정국이 범인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게임장을 24시간 돌리는 정국이 감당되지 않는 전기세로 돈이 필요해졌고 그로 인해 아미 비석을 깼다고 추리했는데요. 정국은 이에 반박하며 돈은 필요했지만 돈이 필요했으면 게임장을 팔았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비는 아니야, 게임장을 사고 싶으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라고 반론하자 정국은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게임만 있으면 돼요. 저는 이거 인정 못 합니다. 라고 감춰져 있던 구수한 사투리를 보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슈가로, 참고로 저희 아버지 성대모사입니다. 라고 RM은 참고로 진짜 똑같습니다. 라고 동조하며 현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결국 최종 범인은 RM과 V였고 이 둘을 정확하게 지목해낸 정국은 벌칙 면제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전재롱 웃겨 죽겠어 진짜. 정국이 억울하면 사투리 폭발. 친아들한테 인정받은 아버지 성대모사. 전정국 억울함에 또 극대노. 성대모사 부분 무한 돌려봤다. 억울한 정국이 내내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 정국이 때문에 원 없이 웃었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모았고 SNS 트위터 한국 실시간 트렌드에 아버지 성대모사 윤기 아버님 성대모사까지 오르며 화제성도 입증했습니다. 아 정말 대박인데요.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국 스마일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정국이 소중한 솔로곡들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면서 롤링스톤에서 온 앨범에서 정국이 고음이 다했다는 칭찬 너무 뿌듯하네요. 돌곰별곰님 부탁드리기 전에 늘 먼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마이 유포리아 JK님의 댓글입니다. 노래에 감정을 담아 표현할 줄 아는 보컬 능력을 가진 정국이는 솔로곡이든 커버곡이든 어떠한 노래든 명곡으로 만드는 듯 세계에서 인정받는 메인보컬 정국이가 있어 든든해요. 정국이 최고야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은경님의 댓글입니다. 정국이 있음원들 정국이가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끝으로 카라멜 마키아토님의 댓글입니다. 유포리아는 갓띵곡 정국이 음색과 창법이 곡의 매력을 한층 더 살린 곡입니다. 오래오래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모두들 끝으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